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려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한 그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넣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한 그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요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창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보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대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금요일이면 출애굽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토요일부터는 어떤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상고해 나갈 것인가? 구약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약으로 가야 되겠죠. 신약 중에서 어떤 책을 이제 새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9월, 10월 앞으로 상고해 나갈 것인가? 사도 행전 말씀을 앞으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쭉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다시 한번 성막의 기구와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란 말은 그 지자가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죠. 성소를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 지성소는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런 뜻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세 개의 성구, 거룩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기구가 뭐죠?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도 세 기구가 있는데 성소 안에 세 기구 뭐죠? 진설병, 상과 등대와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금향단.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우리가 늘 새롭게 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밖에 두 기구가 더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구 여덟 기구 중에서 성막 밖에 있는 두 기구 무엇과 무엇이죠? 노제단하고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하다 합니다. 노제단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 여덟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전체는 동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그 입구가 동향입니다. 그 입구 쪽으로부터 보면 이 지성소까지는 서양이 되는 거죠. 특이하게도 우리 새 성전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방향이 서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향이 동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쪽이 북향이고 왼쪽이 남향이죠. 그래서 우리 성전 밖에 라비에 두 기구가 있다라고 연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성소로 들어오면 오른쪽 북쪽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 남쪽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렇게 연상을 해보십시오. 남쪽 여러분이 앉아계신 왼편에 뭐가 있다고요? 햇빛을 연상해서 거기 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휘장 밖에 금향단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그 지성소의 성소에 놓여질 새 기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이 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을 가리키는데 그 장 밖 성막 북편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오른쪽에 무엇이 놓여진다고요? 상을 놓고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무엇이 위치되어 있는가 24절 보시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북쪽에는 진설병 상 남쪽에는 뭐라고요? 등대.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 회막 안 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다가 무엇을 두게 했다고요? 금향단을 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성소 안의 새 기구예요.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지성소 안에 다시 새 기구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계와 증거계 위에 무엇입니까? 속죄소와 그리고 속죄소 위에 영광의 두 그룹이 있죠.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시면 지성소 안에 놓여질 새 기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증거판을 궤 속에 넣는다. 이 궤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증거궤죠. 증거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예?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법궤라고도 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 언약, 법 다 뭘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놓여진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위에 뭘 둔다고요? 증거궤 위에 속죄서를 둔다. 20절에 속죄서를 궤 위에 즉 증거궤 위에 둔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새기구, 지성소의 새기구, 그리고 성막 밖에 두 기구가 있는데 그 두 기구가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다. 29절에 보시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그러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의 위치를 보세요. 다 회막,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막 밖에 있는데 무엇이 성막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과 번제단 중에서? 물두멍이 가까이 있는 거지. 물두멍이 가까이 있고 번제단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즉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다가 뭘 둔다고요? 물두멍을 둔다. 그것이 성막의 배치도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성막의 배치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배치도를 여러분이 개인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에는 워낙 화급한 기도의 제목들 또 하루의 생활 속에 제가 감당해야 될 과제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날 만난 사람들 또 그날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절실하고 긴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기에도 짧은 시간이니까. 내 개인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그때 기도를 안 하고 침상으로 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피곤한데 빨리 잠을 자서 좀이라도 피로를 풀어야지 또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잠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활에 매듭이 지어지질 않기 때문에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계시 꿈을 꾸면 좋으련만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개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숙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정말 흥미진진한 단편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이 드라마를 보다가 기도 안 하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자기가 드라마를 계속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기도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한 10분을 해야 되나 20분을 해야 되나 30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길게 잡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더 짧으면 1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고 모든 마음에 얹혀지는 부담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시간만큼은 평안히 안식을 누려야 그 다음날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저는 성막 기도를 해요. 성막 기도의 맨 바깥에 노제단에 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염려도 제 소원도 제 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저희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이거 잘못했지. 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물두멍에 저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와서 오른편에 북편에 진설병 상이 있고 왼편에 남쪽에 등대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진설병 상의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는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향단 휘장 바로 앞에 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피워올리는 것입니다. 그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감사와 찬송이죠. 허물 많은 나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그 금향단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증거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그룹들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침상에 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5분쯤 걸리고 어떤 때는 또 서둘러서 하면 1분쯤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에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이시기 직전에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너무 기도 시간을 한 30분 길게 잡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문제는 기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이 성막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두멍에서 생명수 샘물로 죄를 씻고 성막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존재를 확인하고, 금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향을 피워 올려드리고 지성소에 들어와 말씀을 의지하고 속죄의 은총을 의뢰하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런 성막 기도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